틈새 내부에서 새로운 고정 지점을 감지했습니다. 틈새라고 하니 예사구멍처럼 들리지 않네. 나의 기생충들은 내 완벽함의 먹이가 되리라. 방의 무기를 느조스에게 사용해야 해. 너네 껍데기로 들어가야 해. 이건 내게 맡겨.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극적인 등장이야. 섬기는 존재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모독을 하다니! 열받았나봐. 이거 서운하네. 단검으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고! 타락 수준이 측정 가능 범위를 초과합니다. 재산출 중. 딱히 달가운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마더, 너도 네 아비처럼 처참히 무너질 것이다. 느조스의 분노가 내게 집중되었다, 용사들이여. 이걸 써먹을 생각을 해보는 건 어때? 광기에 사로잡혀라. 부서져라. 너희 조합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야. 나의 힘은 무한하다. 느조스가 육체를 회복하고 있다! 멈추지 마라! 덧없는 짓이다. 존재다. 용사들이여, 이 성을 지켜라. 이 성을 버려라. 내 시선 아래 몸부림쳐라. 오너라 미소리야. 용사들이여, 느조스가 우리를 정신의 핵으로 유인하고 있다. 조아리라. 난 저 역겨운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군. 광기의 자아를 잃을 수 있으니 놈을 처단해라! 하나니 다른 길은 없다. 본능은 더덥지만 정신은 영원한
방법이다. 그 모든 전쟁과 그 모든 시련은 너희를 내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나의 환영은 현실이 되지니 원을 완성해라. 길을 열어라. 마음이 닫혀있구나. 오라라 필멸자여, 무한한 진실을 여부하라. 어둠을 들여다보아라. 양헌대를 해저로 끌어내면 너희 용사들이 몸소 단검을 환수하고 그 대가로 넌 고대시를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취약하게 만들 열쇠를 손에 넣는 셈이지. 가슴에 빛을 끊어내고 해주겠지. 네가 동생에게 헌신한다. 나도 주인에게 헌신한다. 그러던지 다만 명심해라. 필요한 걸 손에 넣으면 놈들을 확실히 처분해. 단 한 명의 영웅도 살아나가선 안 돼. 경의 힘이 전력을 갖지 않다. 지금은 우리 용사 같다고 볼 수 있어. 지금은 말이지. 대신 인시 같은 네가 어떤 어둠을 대방할 심상이지. 그건 모르지라는 이야. 오로지 나만이 이 세상을 드러낼 수 있다. 굴복하고 섬겨라. 모든 일은 오고의 무가람 속에서 합의를 이룰지니. 용사들이여! 누조스가 차원을 연결해 심장의 방을 치료하네! 아제로스의 영혼이 타락하기 전에 놈을 잡아야 해! 용사들이여! 용광로를 충전하고 있네! 놈이 약해지고 있어! 힘을 내게! 용광로 충전이 끝나가네! 조금만 버텨보게!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경고! 타락 수준이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 돼!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우게, 용사여! 너의 육체로부터 나의 검은 제국이 재탄생할지어다! 적당 거짓말은 무시하게! 그대는 놈의 것이 아니에! 그대는 아제로스의 자손일세! 행성의 힘이 바로 그대의 힘일세! 아유, 신규 고정 지정 확보 완료! 그럼 뭘 방 소리고 있는 겐가!
지광이 티탄의 손에 상처 입은 이후 고통에 울부짖었네. 존속의 길을 선 그녀는 그대에게 힘을 빌려주었지. 바로 오늘 오랜 시간 끝에 아제로스는 고대신의 마수에서 자유로워졌네. 방 전체에 청명하고 강렬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 가슴을 활짝 펴고 그녀의 심장을 품게. 그대는 종족의 용사를 넘어선 아제로스의 용사일세. 오염수준 이상 없음. 이 바위들엔 이야기가 깃들어 있네.